오늘 두 번째 세션은 바이오 헬스케어 테마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이지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김충현 선임님과 김승민 선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바이오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개화될지는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 투자는 어렵다, 좀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사실 이렇게 광범위한 건 맞고 어려운 것도 맞는데, 광범위한 만큼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비만입니다. 오, 오, 비만이요. 비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이제 여러분도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치료제 이야기는 저희 김승민 위원님이, 네. 그리고 그 미용기기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치료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치료제가 개발될 만큼 비만이 좀 위험한 질환인가요? 그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것 자체로는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형 당뇨병,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이런 병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험도도 높고 만성 질환인 만큼 환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 성장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비만 인구는 전 세계에 약 6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서 치료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낮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2020년도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다 합친 헬스케어 지출액 규모는 1조 달러예요. 원화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천조. 규모죠. 네. 2025년도에 20% 성장해가지고 1.2조 달러까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약품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그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25년도에 5.42조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6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헬스케어 지출액에 비해가지고 치료제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조사 기간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좋은 약품이 나오면 당연히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시장이 더 빨리 커질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비만 환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했었는데 왜 올해 비만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높고 안전한 약품이, 의미 있는 약품이 2021년도 6월 달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 약품은 9개 정도가 현재까지 출시가 되었었는데, 현재까지 출시가 된 약품들 중에서 크게 의미 있는 약품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한 5가지 정도 되는 약품은 심혈관 혹은 뭐 정신질환, 발암 위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의미 있는 효과 있는 약품이 삭센다라는 약품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의 리라글루타이드라는 GLP-1 유사체 그 약품인데요. 이 약품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 비만 시장이 열리긴 했었습니다. 지금 리라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원래는 당뇨병으로 허가를 받은 약품인데 비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GLP-1이라는 이 성분이, 이 호르몬이 체내에서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고 식욕 감퇴, 이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약품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 리라글루타이드라는 게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현재 1조 원 가까이 판매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보다 더 효과가 좋은 위고비라는 약품이 올해 6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삭센다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삭센다와 같이 GLP-1 유사체이고요.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이 약품도 원래 당뇨로 허가가 되었는데, 이
식욕 억제, 그리고 위 배출 속도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비만에도 효과가 있어서 비만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고비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18%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요. 반면에 작센다 같은 경우에는 6%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작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 주사라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라고 이 환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인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출시된 후에 매출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위고비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에만 출시가 된 상황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처방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작센다가 지금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고비가 주황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처방 건수입니다. 처방 건을 보면 위고비가 지금 출시된 지 세 달 만에 작센다보다 지금 더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작센다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글로벌 1조 원 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인데 위고비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센다가 5년, 6년에 걸쳐가지고 이룬 성과를 위고비가 불과 세 달 만에 지금 이룬 거죠. 아,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위고비의 예상 매출액은 그 삭센다의 1조 원은 훌쩍 넘겠네요. 네. 내년에 바로 삭센다의 매출을 넘어설 수 있다. 올해 6월 달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삭센다의 매출액을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비만 인구의 2%밖에 지금 치료제로 처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 비만 환자 약 1,500만 명이라고 보고 거기에 10% 침투율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고비 한 달 이제 비용이 1,600불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비만 시장은 29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30조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다른 약품들이 아마 추가로 계속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높인 약품들이 계속 출시가 될 테고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당뇨병 브랜드 약품의 시장 규모가 한 6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고비가 비만 시장을 막 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기술이 이거를 가능하게 한 건가요? 네, GLP-1 유사체는 등장한 지 10년도 넘은 이제 계열의 약품인데요. 위고비의 시장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물론 체중 감량 효과가 작센다 대비해가지고 거의 3배 될 만큼 높지만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시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품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GLP-1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데 굉장히 이게 몸에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분비됐다가 네. 그러니까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거의 2분이라고 보시면 2분이요. 되는데 이거를 약품으로서 체내에 오래 지속시키게끔 이 GLP-1 유사체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중에서 위고비라는 약품은 원래 GLP-1에다가 알부민을 결합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더 오래 작용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노보가 사용한 기술은 이 롱액팅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롱액팅 기술은 이 비만, 당뇨, 그리고 항암제까지 굉장히 널리 쓰이는 기술입니다. 또 주목하는 기술은 경구 전달 기술인데요. 만약에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사를 맞는 거를 먹는 알약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환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위장관까지 잘 전달시키고 그게 체내 잘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노보는 이 기술로 약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까 위고비의 당뇨병 버전인 당뇨병 브랜드는 오젬픽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거의 경구 버전은 라이벨서스라고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경구 전달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약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비도 똑같이 위고비의 이 비만 약품을 경구로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만 시장에서 이렇게 롱액팅 기술과 경구제형 기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와 일라이릴리라는 회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말씀드린 위고비가 시장에 빨리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상 3상 이제 들어가려는 경구 버전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노보의 비만 시장 침투는 위고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X축은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은 체중 감량 효과 혹은 이 혁신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삭센다와 위고비가 출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보의 계획은 경구 버전 그리고 20% 30%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서 표준화까지 돌린 정상까지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노보가 이제 막 뛰어들었다. 그래서 비만 시장을 이제 열고 있고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노보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에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삭센다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고비를 비롯해가지고 비만 약품이 출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한 5조 원 원화 5조 원, 6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액이 30%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GLP-1, GIP, 이중작용제, 터제파타이드라는 약품을 지금 임상 3상을 끝내서 당뇨병에는 3상을 끝내서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비만 약품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출시가 되는 시점은 내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약품도 함량은 조금 다릅니다만 위고비와 대조 임상을 해가지고 체중 감량 효과 더 뛰어나다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상 2상에서 경구형 비만 약품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릴리에게는 지금 비만 관련되어 있는 매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만 시장에 터제파타이드 임상 3상하고 있는 게 출시가 된다면 노보를 견제할 수 있는 약품은 릴리의 약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도 비만 시장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만 치료제계의 퍼스트 무버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물리적 치료와 시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렇죠. 올해 전 섹터 통틀어서 가장 핫했던 분야가 또 미용기기 영역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에스테틱 종목들의 그 상승률이 코로나19 이연 수요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그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실적이 되게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이제 못했었던 이연 수요도 분명히 큰 이유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시장이 바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저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오 테마파크라는 이제 저희 그 네. 컨텐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에 이제 큰 3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소득 수준이 증가되면 결국 이제 자기 삶의 질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용 산업의 어떤 성장성은 뭐 사실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성장을 한다 그런 측면보다도 저희가 지금 치료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그 미용 기기 산업도 기술 혁신이 그 동력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만 네. 치료제에서의 그런 기술 혁신이 미용 기기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치료제 쪽에서 혁신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물을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이었죠. 네. 그리고 좀 뭐 최근에 뭐 경구용까지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더 증가시키는 네.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 의료기기 쪽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술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고주파나 뭐 초음파 아니면 뭐 냉동 에너지처럼 이런 에너지원을 피부에 직접 쏴주는 그런 형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그런 기기들을 보면 최초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던 기기들은 이제 레이저나 IPL 같은 기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에너지원들은 피부 진피층 이하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색소 치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미 같은 거죠. 기미나 이제 점 빼는 이제 그런 치료들이나 아니면 제모에 제모 치료에 활용을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피부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지금 아마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진피가 있지만 그 진피 이하에 뭐 지방이나 아니면 근막층, 근육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 관리에 국한되었던 이 시장이 체형 관리 시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영어로 컨투어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컨투어링, 체형 관리, 이쪽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원리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피부 조직에 직접 에너지원을 쏴서 일종의 이제 그 구축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제합성 시키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피부, 그러니까 얼굴 리프팅이죠. 그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말로 떠든 것보다 그림,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게 이제 양극성 고주파 기술이라는 건데요. 피부 안과 속에서 에너지를 직접 쏘는 기술입니다. 아...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얼굴의 타이트닝, 그러니까 리프팅 네. 효과나 아니면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런 시술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네요. 네. 네. 이런 식의 평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의 이제 에너지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요. 이거는 직접 이제 냉동 에너지를 피부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방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시술을 받았던 분의 이제 애프터를 보게 되는데요. 입 모양을 잘 보시면 이분이 이제 오 마이 갓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 안에 에너지를 쏴서 이런 이제 지방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많이 신기하네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체형 관리, 이제 컨투어링 시장은 사실은 수술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방을 걷어내거나 네. 아니면 얼굴을 이제 거상술이라고 해서 당겨주는 형태. 네, 이제 수술의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체형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저희 이제 전문용어로 다운타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는 기간들. 그러니까 사실 수술이나 이런 요법들을 받게 되면 좀 붓기도 많이 붓고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상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다운타임이 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비만 인구가 6.5억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억 명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3%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연간 받게 되는 체형 관리 그 시술을 받는 이 비율이 500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 치료제가 2% 정도 한다고 네.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한 1%도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네. 근데 이 500만 건의 그 시술 중에서 80%가 수술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400만 건 정도가 수술로 이루어지고 이제 100만 건 정도가 저런 이제 기기들을 이용한 네. 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아직까지 시장은 이제 당장 뭔가 치료나 효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를 뭐 여러 가지 뭐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보수적으로 이 수술 시장까지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 4배 정도 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4배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4배 정도 커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보다도 이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시장이 수술 시장만큼만 커져도 4배 커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아까 이제 치료제 시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비만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에너지 기기 시장이 치료제 시장보다는 지금 좀더큰것 같습니다.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배 정도만 더 큰다고 해도 이제 12조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성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업체들도 생겨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1세대 장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이저나 IPL을 활용했던 장비들은 딱히 소모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그때는 실적이 오르지만,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면 실적이 떨어지는 이런 그 사이클을 겪게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회사들의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회사들의 특징은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피부과를 많이 간다. 그러면 소모품이 없는 회사들은 그 수혜를 같이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소모품이 있는 그 회사들은 이런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 정리하자면 새로운 에너지들이 도입되면서 수술 요법이 아닌 그 기기를 활용한 그런 체형 관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소모품 모델을 활용해서 고마진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장은 적어도 수술 시장만큼만 커져도 4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저희가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시장에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정체돼서 이제 점유율을 서로 어떻게 뭐 얻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존 제품을 누가 더 좋은 버전으로 개량을 하느냐 이런 포인트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에너지원이 도입이 되면서 체형 관리 시장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체형 관리 시장을 열었던 제품들은 지금도 보면 여전히 명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제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상대적으로 시술 가격도 방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좀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인모드라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 들어가서 기존 제품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최소 침습술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아까 제가 영상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기기가 이제 이 회사의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장비는 일부 부품은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뭐 레이저나 이런 기기들은 그냥 밖에서 에너지를 쏘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과 밖에서 같이 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술 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타겟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 시장과 일반 기기 시장의 중간재적인 카테고리를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품목이 더 재밌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핸즈프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피부과를 가면 사실 그 시술자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30분에서 뭐 1시간씩 계속 붙어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핸즈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착을 해두면 기기가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술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턴오버라고 하죠. 이제 회전율 이런 것들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모드 이 기업 주가 올해 되게 좋았죠. 그럼 시장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이 침투율 같은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뭐 에스테틱이나 아니면은 뭐 피부과, 성형과 이런 진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대략적으로 한 17,000명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설치됐다고 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스톨된 장비들이 대략 한 5,100대 이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30% 20%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 장비를 두세 대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한 한 30%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도 더 핵심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2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을 제외한 시장이 뭐 그 정도라고 보니까 그러면 침투율은 더 낮고요.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은 여전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용 기기 같은 경우 특히 레이저 같은 장비를 보면 웬만한 피부과에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는 뭐 주력 시장인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들을 고려하더라도 침투율은 뭐 충분히 들어갈 여력이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소모품이죠. 그래서 이 소모품이 결국에는 마진을 더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익률을 더 좋게 만드는 요소인데 기본적으로 소모품이 많은 업체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체들을 보면 소모품 비중이 한 40%에서 많게는 뭐 7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회사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침투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소모품 비중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소모품 비중도 올라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익률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아, 침투율도 생각보다 작고 영업마진도 개선되면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후발주자들도 생겨날 텐데 네. 후발주자들에 대한 그런 시장 방어는 좀 괜찮을까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질문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IP라고 하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모드는 그 양극성 고주파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을 활용한 시술법에 대한 특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허를 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저가형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엔트리형 모델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그먼트가 나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형 시장과 저가형 시장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들어오더라도 말씀드렸던 그런 특허적인 부분의 보호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세그먼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러면 이런 효과 때문에 저는 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고요. 또 재밌는 점은 보통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형 제품을 시술을 받았던 분들은 결국엔 하이엔드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후발주자의 고객들은 이제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의료 시장은 저희가 뭔가 지금 비만, 에스테틱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소비재적인 이야기도 드리게 되지만 사실 여기 헬스케어거든요. 네. 결국 헬스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다.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계속 쓰이면 쓰일수록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이제 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충성도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자를 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용기기가 소비재 느낌이 좀 있기도 한데 의료기기다 보니까 데이터나 규제, 특허 이런 것들이 해자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리스크를 좀 검토해보고 싶은데 요새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2022년에 리스크로 좀 검토해봐야 될 점들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금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사실 델타 변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미크론에 대한 주가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지속되고 성장성을 확보한 산업은 그리고 또 거기서 그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은 결국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올해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는 저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작년에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이런 그 미용 진료 수요가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요가 다 붙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용 수요, 이 비만 수요, 이 수요는 없어지는 수요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넘어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이것이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2021년 상반기를 기억해 보시면서 아 이게 다음에는 뭐 내년이나 아니면은 하반기에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개화하게끔 만든 그런 비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만 시장의 침투율은 치료제와 기기를 합쳐서 3%가 안 되는 초기 성장 시장이고요. 치료제는 약품의 작용 시간을 늘리는 롱 액팅 기술에 기반한 편의성과 효과 개선. 의료기기는 피부 진피층 이하에 침투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에 기술 혁신. 추천 기업으로는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의료기기는 인모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만 시장은 두 시장 모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내년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신 김승민 위원님, 김충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